섀도우가 포인트가 되고 마스카라가 포인트가 욕심이 되고. 났어요. 팁을 하나 드리자면 여기 있는 걸로 쓸게. 푸다 뷰티. 네. 라인 그렸던 컬러를 눈 뒷부분에 살짝 음영으로 같이 더 섞어서 넣어주시면요. 좀 더 이국적이어져요. 외국인스럽게. 러시아 여자처럼. 봐봐. 오, 이쁘다, 이거. 그쵸, 이게 음영을 좀 더 넣으면 눈이 좀 깊어 보이니까. 평소에 이렇게 해도 예쁘겠다. 그러니까 렌즈를 꼈을 땐 좀 과감해져도 될 것 같아요. 렌즈를 설명해, 좀 얘기해 줄 게 더 있어요? 보통 저도 분위기 따라서 렌즈를 바꿨기는 하는데 좀 묘한 느낌이 하고 싶다 이러면 카키나 그레이 이런 좀 밝은 컬러를 쓰고 그 라임 골드 이런 것도 예쁘더라고요. 네, 그런 걸 좀 꼈을 때 좀 신비하고 조금 묘한 느낌이 나요. 그래서 좀 아니면 좀 쎄 보이고 싶고 막 좀 쎈 메이크업에는 밝은 그레이나 블루 이런 계열을 써도 괜찮아요. 그리고 렌즈 고를 때 그 혼혈도 쓰고 이렇게 약간 서클 컬러 렌즈도 다 써요? 저는 사실 서클 같은 건 잘 안 껴요. 이거 테두리 없는 거구나. 있긴 있는데 얘는 직경이 좀 작아서 동공을 막 엄청 크게 키우진 않아요. 직경은 어떻게 골라요? 직경은 보통 동공 크기에 맞추려면은 12.0? 이게 정말 사람 딱 동공 사이즈 12.0? 네. 동공이 대부분 12.0이에요? 네. 신기하다. 저는 제 동공보다 살짝 13.5에서 13.0 이 사이에서 그거 써있어요 렌즈에? 네. 지금 14.0이에요 엄청 큰 거네. 경비원장님 건 뭐예요? 이걸 이런 직경의 사이즈가 이렇게 있구나. 그러니까 그거를 이거는 11.9. 그러면 조금 작은 거네요. 동공보다 작은 거구나. 그러면 원래 작은 게 무서운 거예요? 아니요, 무서운 건 아니에요. 혼혈 렌즈. 네, 네. 동공 색깔만 바꿔주는 거. 신기하다. 네, 정미 씨 감사하고요. 네. 그리고 잠깐 앉아 계세요. 우리 또 제 네. 동생 나올 거예요. 또 렌즈에 대한 다른 견해를 가진 네, 네. 동생 나올 거라서 감사해요, 정미 씨. 네. 잠시만 앉아 계세요. 네. 나가 끝날 때 인사 같이 해야 돼서. 닮았어요. 한 번 해줘 봐, 해줘 봐. 닮았다. 근데 우리 진짜 제 동생이에요. 어디 봐. 여기. 인사해. 신은정이라고. 인사 한번 해주세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청담동 금성 신경위원장님 미니미 순수 은정입니다. 닮았죠. 또 렌즈녀예요, 렌즈녀. 렌즈에 대해서 또 설명해 주세요. 렌즈는 생명이죠. 렌즈 안 끼면 집밖에 안 나갑니다. 안경 끼고 밖에 안 나가요. 그쵸, 낀 거 본 적 없죠? 저도 없어요. 네, 절대 안 끼요. 그쵸, 우리가 20일 동안 미국 투어를 같이 했었거든요. 근데 렌즈 낀 거 네, 한 번도 못 봤어요. 지독하지 아주 그냥. 피곤할 법도 한데 아주 그냥. 비행기 안에서 무조건 끼고 있어요. 진짜? 네. 왜냐면 제가 눈이 안 좋아가지고 안경을 쓰면 눈이 엄청 콩알만 해져서. 근데 원데이가 있고 한 달 있잖아. 뭐가 좋아요? 장단점 원데이는 바로 한 번만 끼고 버리니까 청결하기도 하고 위생에도 좋긴 한데 좀 비싸기도 하고. 비싸고. 그리고 그날그날 메이크업이나 분위기에 따라서 좀 바꿔보고 싶은데 그때마다 하나씩 낄 수 있으니까 원데이는 그런 장점이에요. 그러면 이렇게 롱롱하는 건 저렴하고 또 컬러가 또 더 이쁜가요? 다양하기도 하죠. 은데이는 그렇게 색깔이 번치가 안 돼요. 컬러의 다양함도 있는 거지. 그래도 몰랐네. 전 다 나오는 줄 알았어요. 은데이가 다 있는 줄 알았어요. 아니구나. 그러니까 우리는 초짜라 모르니까 물어보고 그러니까. 또 물어보고 색깔도 다양하고 그래픽도 조금 다양하고 그래가지고 렌즈를 진짜 잘 고르고 연예인들이 렌즈를 못 끼잖아요. 다 껴줘요. 근데 그 여대인들이 빼지도 못하라고. 못 낀 사람들이 빼지를 못해서 저 못 빼면 어떡해요? 제가 빼드릴게요. 그래서 제 옛날에 한번 이렇게 제가 껴줬어요. 못 뺐네 이 사람이. 우와, 그래서 제가 억지로 눈 자꾸 뺐어요. 한참 30분 넘게 걸렸어. 그렇죠, 눈 자꾸 감으니까. 우리 은정 씨는 렌즈를 고를 때 기준이 뭐예요? 저는 사이즈를 좀 우선적으로 봐요. 어떤 사이즈? 직경? 왜냐면, 네, 직경. 그래픽 직경. 뭐 몇 센치? 좀 전에 들었어 우리가 정민이 12.0 몇 센치 골라요? 저는 12.8에서 13.0 이때
12.8에서 이거 12.8 이런 것도 있네 또. 와, 점도 있구나. 신기하네요. 13.5 이상으로 넘어가면 13.5부터는 약간 개놀거리라고. 14. 근데 제가 그 말 듣고 있었는데 너무 흥분했어. 말 듣는 거 안 돼. 어머어머. 개눈깔 같아요? 아니 그게 아니고 잘못 보신 게 14.0이 전체 직경 완전 그 렌즈 알 그래픽 아 너무 웃겨. 아 12.9구나. 12.9. 아 12.9래 잘못 알았네. 12.9 12.9 14.0 아 걔, 그러니까 개눈깔처럼 안 보인다는 거지. 근데 왜 개눈깔이라 그래. 우리 집 강 멍멍이 눈 멍멍이 눈이라고 해. 멍멍이 눈. 또 저거 어? 어? 뭐? 요즘 뭐가 유행이에요? 요즘? 렌즈 유행이 있어요? 있어요. 어 그래요? 있지 않아요? 없나요? 렌즈도 유행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레이가 유행일 때 있고 그리고 혼혈 렌즈가 유행일 때도 있고 처음에 이 렌즈는 서클 렌즈부터 시작해가지고 완전 눈동자 색깔 가까운 진한 초코 색깔부터 시작해가지고 브라운 이러고 회색 그리고 혼혈 렌즈 이렇게 점점 색깔이 진화했구나. 진화되고 요즘은 뭐 올리브 색깔, 카키 색깔 이런 색깔, 노란 색깔도 많이 나와요. 카키 이런 색깔이 요즘 나오더라고요. 그치, 카키 막 골드 이런 거 올리브 그린 막 이런 거 요게 너무 좋더라고요. 우리 그냥 그린 뭘 사온 거예요? 진짜 제가 추천 외장에서 가가지고 이게 이쁘다 했어요. 아니야 나한테 근데 가장 일반적인 거를 좀 주신 것 같아. 그죠? 무난하고 다 그러면 렌즈를 좀 골라서 껴보세요. 아니 평소에 끼는 걸 끼던지. 이게 더 이쁘다. 렌즈를 껴야 돼요. 뭘로 하지? 고민되네. 오렌지 아일랜드 실버 지금 렌즈를 꼈는데 지금 거기에 맞는 메이크업을 좀 해볼게요. 약간 눈이 근데 약간 좀 블루 느낌이 좀 나는 것 같아. 실버인데 약간 블루 느낌이 나니까 이런 블루에는 이거 써볼까? 살짝 약간 베이지 오렌지 느낌이 나는데 전체적으로 그냥 쭉 펴발라줄게요. 일단 떠보시고 감시고 이렇게 하시고 자연스러운 눈 섀도우를 택했고요. 여기서 이니스프리 마이 아이섀도우 쉬머 9번 사각사각 흑설탕 컬러를 택해서 같은 브러쉬 피카소 239 브러쉬예요. 239 브러쉬 그대로 그냥 그 위에다가 갑자기 말씀 너무 빨라지시는 거 아니에요? 빨리 하라 그래갖고 우리 그 앞에서 빨리 하라 그래서 나 지금 빨리 하느라고 쌍꺼풀 라인 따라서 옆으로 쭉 빼줬어요. 자연스럽게 이렇게 음영만 딱 줬을 때 떴을 때 보이는 섀도우 느낌만 줘서 그 렌즈하고 눈 느낌이 맞는데 눈이 좀 깊어 보일 수 있게 음영만 줘서 해줬고요. 떠보시고 언더 살짝 같이 이렇게 음영 주게 밑으로 가줄게요. 그 다음에 피카소 222 브러쉬로 좀 진한 브라우니 3C 멀티 아이 컬러 팔레트 비치 뮤즈 9가지 돼 있는 것 중에 맨 밑에 약간 퍼플과 옆에 브라운 퍼플을 좀 섞어서 라인 느낌만 그냥 음영만 느낌만 강약 조절해서 느낌만 줄게요. 뒤에는 조금 진하게, 앞에는 조금 내추럴하게 가지고 살짝 눈 밑에 같이 약간 내려주듯이 저 눈 모양이 분명히 자연스럽게 그윽하게 이렇게 섀도우를 해주고 드라우 마스카라 좀 해봐. 너도 경련이전처럼 해? 빨리 옷을 빨리 입어 찍죠. 지금 해놔도 바로 얘가 섀도우 할 수 있어요. 저 왜냐면 할 수 있어요. 양쪽 눈 빨리. 네, 양쪽 눈 한번. 손봐. 역시. 양치다. 이런 거로 찍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본인이 할 때? 잘하네. 경미야. 그거다. 그거 뭐야. 경쟁자다, 경쟁자. 저희 같이 하면 잘할 수 있어요.
경쟁자네. 아까 경비원자 혼자 할 때보다 훨씬 잘하는데? 장난이에요. 알죠.